12주 동안 게랄더스 신학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이 게랄더스 버스 신학을 지금 그 송영재 박사님이 충분히, 제가 볼 때도 충분히, 그리고 골고루, 그리고 정확하게 소화를 해내셔서 이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됐는데, 이게 2017년 출판일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출판된 이 책을 저도 이제 읽게 되면서 좀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이 작은 힘이지만 좀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수련회로서는 아마 공식적으로는 처음일 거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모교 성경 훈련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다루게 되었어요. 양이 워낙 많아서 지금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책 자체가 455페이지, 460페이지가 정확히 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인데, 아마 12번의 1시간 만에 그 강론을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그럭저럭 충분히 버스 신학, 이 송영재 목사님이 쓰신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따라와서 아마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제 신학 자체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버스 신학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고 명료하게 모찌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달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이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 강의는 거의 책에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이분의 책을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셔서 스스로 아마 그 제 해설과 더불어서 같이 읽어보시면은 뭐 나중에라도 지금 이해가 다 안 가더라도 책이 있으면 또 펴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뭐 구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책은 구입해도 전혀 그 아까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더 뉴 커버넌트 신학 CLC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많은 권위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 송영재 이 박사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급하게 제가 나가지 않을게요. 지금 오늘 그 2년 이상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로 지금 그 좀 더디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교 성경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분기마다 학기마다 열 때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잘 차곡차곡 나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난 2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현장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붙잉업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좀 처음에는 조금 급하게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따라올 정도가 되면은 좀 속도를 좀 내는 그런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이 송영재 박사는 1.5세고요. 미국에서 성장했고 영어와 그리고 지금 한국어까지도 제가 볼 때는 능통하고, 중국에서도 한 3년, 4년 선교사로 있으면서 중국어도 지금 되게 능통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지금 뭐 강의를 하고 있고요. 뉴욕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자공학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저랑 상당히 비슷한 커리어인데요. 저도 전자공학을 졸업했는데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 MDiv를 받고, 그리고 사실은 곧바로 THM이 없이 지나가는 일이 없는데 바로 PhD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마치고 PhD로 들어갔어요. 저랑 공부하는 기간이 한 몇 년 겹치는데요. 지금 이번 같은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굉장히 그 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MDiv 때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던 뜻이에요. 이 뜻은.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곧바로 박사학위로 들어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서 개혁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공석인 관계로 이분을 이제 필라델피아의 담임 목사로 모셔오는데 저도 한 몫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송영재 이분이 담임 목사로 오고 저는 그 교회에 부목을 있는데 저는 또 이 담임을 모셔놓고 다른 교회로 저는 또 움직이게 됩니다. 하여튼 임마누엘 그 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 저랑 같은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교회에서 남가주 늘푸른 선교교회 LA 쪽으로 가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한 다음에 공산권 중국으로 건너가서 지하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치며 교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서울 쪽에 지금 거주해서 살고 계시면서 지금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하로 지금 계속 줌이나 인터넷상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예요. 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왕 걸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냥 누군지를 좀 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박사학위는 윌리엄 펄킨스의 그 윌리엄 펄킨스 그러면 청교도에서 언약신학에 대해서는 최고의 대가거든요. 그 최고의 대가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프롤로그 이분이 들어가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이 책은 게르할더스 보스, 헤르만 리델보스, 리차드 게핀을 신학적 뼈대로 하여 쓰였다. 그래서 세 사람이 그리고 뭐 오스카 쿨만까지 해서 네 사람 정도가 있겠는데 오스카 쿨만은 제가 볼 때는 그리 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고요. 이 세 사람 게르할더스라 이렇게 게르할더스 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보스 헤르만 리델보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헤르만 리델보스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그분의 책 The Kingdom of God 그것은 뭐 보통 유명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델보스 그 다음에 게하르 할버스 리차드 게핀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화란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는 영미개혁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란개혁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 신학교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끌고 앉게 돼요. 그 영미개혁주의는 퓨르탄 청교도의 그쪽에서 강조가 되면서 인간의 회심, 인간 개인의 구원, 오도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교도 뭐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면은 무엇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냐 하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점검하는 게 강해요. 그게 바로 퓨르탄의 재화의 싸움. 그래서 이제 한국의 김남중 같은 경우도 비비피케이션, 몰티피케이션 그래갖고 한국에다 청교도를 소개한 그런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결국 개인 구원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교도 영미개혁주의가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는 어디가 하냐 하면 놀랍게도 화란에서예요. 그래서 화란개혁주의 신학은 반면에 또한 이 퓨르탄이 강조하는 이 어떤 개인적인 구원 그런 쪽에 많이 또 밀려요. 그런데 이제 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영미개혁주의의 최고의 어떤 유명한 사람을 데려가면 스펄전이에요. 찰스 스펄전. 찰스 스펄전은 모든 이 퓨르탄 청교도의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마지막에 엄청난 설교의 대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 화란 쪽에서의 마지막 인물을 보라고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이 그 자원들이 거기에 축적되면서 예, 게르할더스 버스라는 인물로 거기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게르할더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든 그 어떤 가르침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축적된 그런 그리고 서머라이즈가 된 그리고 체계화된 그런 지식을 가진 반면에 이 게르할더스는 또 다른 타이틀을 하나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신학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이에요. 비블리칼 띠얼러지. 그 전까지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찰스 펄전하고 이 지금 게르할더스를 볼 때 찰스 펄전은 무슨 신학이 없냐 하면 성경 신학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학의 아버지는
게르알도스보스기 때문에 그래요. 즉 게르알도스보스가 성경신학이라는 주제를 공식화시켜서 신학세계에 알려준 사람이. 그러면 성경신학은 무엇이고 그 스펄전은 왜 성경신학을 모를 때는 건 어떤 구조의 설교가 되는가? 이 성경신학을 모를 때 설교는 설교 자체가 조직신학적으로 돼요. 즉 평면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떤 성도의 구원을 다루겠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스펄전의 설교입니다. 저도 스펄전의 설교를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그분의 설교를 숙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입장 속에서 스펄전 설교를 보면은 어떤 자기가 이제 본문 속에서 상당히 성경 중심적이에요. 성경 중심적으로 어떤 주제를 딱 잡으면 성경에서 그 주제를 쫙 하다가 성경 전체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뽑으면서 이 주제를 부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상된 것을 가지고 자신이 뽑은 본문에 충실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곧바로 청교도인이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이제 던지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진리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라, 거룩하여 져라, 이것이 이제 스펄전의 설교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신학, 게알더스 머스는 두 가지가 겹쳐있죠.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성경신학이 겹쳐있는데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가 계시의 발전성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이 던져지고 그 복음의 씨앗은 계속적으로 이제 뭐 사사기 같은 데는 뭔지 사사들을 통해서 한 예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 즉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구약에서는 점점 밝아지면서 그 기다림이 커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대속적인 개념이 그냥 완벽하게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추가되는 계시가 인라인 점점 밝게 나타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계시록을 향하여 마무리되면서 모든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그리스도에서 절정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절정으로 하여 이제는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구조로서 이 리뎀티브 히스토리컬 엑소제시스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틀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의 틀은 바로 그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 즉 조직신학은 어떤 서브젝트, 주제별로 성경을 본문을 해석하면서도 주제별로 그것을 정리한다고 보는 반면에 성경신학적으로 가면 그 본문 자체 속에서부터 이미 그 어떤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거기서부터 끄집어서 이거는 지금 이 위치에 와 있으며 그리고 이 위치에서 예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런 구조로서 이 조직신학 개념하고 성경신학의 개념이 틀려요. 성경신학을 많이 하게 되면 조직신학적으로 더 철저하게 꿰뚫게 돼 있고 그리고 성경신학에서 만들어진 그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인 것은 이제 컨펌됐다는 것이거든요. 컨펌된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면 그동안에 또 안 보이던 것이 또 보이게 되면서 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서로 이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가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는 신학교가 있었으니 그것이 웨스트민 신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파란 계통에 지금 이러한 모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성경신학을 아울러서 철저하게 그것을 보존해서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리차드 게핀이라는 분이고 또 이쪽 청교도 쪽에서는 퍼거슨 같은 사람들은 이 바로 지금 스코틀랜드 출신들은 다 이 영미 이 개혁주의 즉 퓨르탄 그쪽의 계통을 갖게 되면서 이 박사학위들이 보면 이제 이 송영재 이분도 윌리엄 펄킨스거든요. 윌리엄 펄킨스는 이 웨스트민 신앙 고백을 만들게 된 영미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근간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박사학위를 했는데 이제 차이나에 가 있는 동안에 게알더스 버스를 연구하면서 이 책을 냈으니 지금 그분은 지금 보면 사실은 영미 개혁주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을 같이 붙들면서 조직신학, 성경신학, 하나님 나라, 개인의 구원. 여러분 바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셋집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노라 돼 있어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대가가 리덜보스. 리덜보스요. 허름한 리덜보스. 그 다음에 그 앞서 게알더스보스. 게알더스보스.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게핀이 바로 이 송영재 이분의 같이 많이 관련된 그런 교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게알더스보스는 1862년, 제가 196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정확히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저보다 100년 전에 태어나서 1949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찰스 스펄전은 1833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보다 게알더스보스가 28살 어려요. 28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스펄전하고 게알더스보스는 28년 정도 차이가 나면서 같이 좀 만나가지고 힘을 합쳤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처럼 이게 연결되지도 않고 그래하고 자기가 배운 것뿐이 이제 모르는 거죠. 즉 스펄전 같은 경우는 성경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스펄전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한 것이. 반면에 화란 사람들은 이 개인의 구원 및 개인의 거룩 및 이러한 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의 씨름 같은 것들이 약하고 대신에 큰 그림 속에서의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성경을 뚫는 관통하는 심지어 성경 자체의 점진적인 특성을 갖고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 화란 개혁주의는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린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네, 버스는 네덜란드 하이렌베인에서 태어나서 19세기에 기독교 개혁교회 북아메리카의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미시간주로 이민 갑니다. 이 하런에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요. 그 당시 프랑스의 그 박해를 받게 되면서 이 영국에서 정말 이 그 이 그 앵글리칸 철치 그렇죠? 그 엘리자베스의 그런 어떤 영국교 영국 국교에 의한 핍박들 때문에 많은 그 퓨리탄들이 이 미국으로 식민지로 건너와서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 존 번연 같은 경우는 이 정부에 영국 정부에 잡혀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그러면서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거를 쓸 정도로 그 이제 핍박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핍박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 이 신대륙이란 말이죠. 콜럼버스가 그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곧바로 이제 그들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 온 것이 그것이 이제 미국을 건국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그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도 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영국에서도 이제 먼저 왔지만 그 이후에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이 미국은 누구든지 와서 주인이 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 미국에 가면은 이 화란 출신 사람들이 있는데 화란 출신 사람들이 특히 신학 계통 속에 들어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구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가들이 거기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1929년에 모여든 곳이 이제 웨스트민 신학교 쪽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스도 이 지금 화란에서 건너온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인 것이죠. 미시간주로 왔어요. 미시간주. 전 미시간주에 오래 살았습니다. 미시간주에. 그는 미국 기독교 개혁교회 북아메리카 교단인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수학하고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 프랑스 쪽에 지금 있는 그런 도시인데 1888년에 아랍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성경 신학 분야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장 저명한 신학자예요. 프린스턴 신학교, 구 프린스턴 신학교는 개혁주의의 그냥 첨단입니다. 최고봉이에요. 거기에서도 또한 가장 저명한 신학자가 이 버스, 게알더스 버스. 아브람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도록 이 버스에게 요청했지만 버스는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미국으로 남게 됩니다. 그는 1893년부터 1932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는 당시 독일에서 시작된 역사 비평학도 주의기계 보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성경 중심적 신학의 원리에 충실하였습니다. 그 후 후배 학자였던 존 그레셈 메이첸, 누구예요? 웨스트민스터 학교 창설자죠. 코넬리우스 반틸,
최고의 정말 철학자예요. 성경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의 프리서포지션, 전제적 철학, 그것은 이제 변증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특이한, 한국에서 이제 반틸의 이 변증학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변증학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는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서 들어가면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고넬리우스 반틸이에요. 반틸. 지금 보면 그 이 버스, 게알더스 버스하고 함께 이제 영향, 게알더스 버스가 영향을 준 사람이 메이첸, 반틸, 존 머레이. 예, 존 머레이는 뭐, 참 이분들 하여튼 그냥 이름만 들어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존 머레이, 에드워드 영, 구약의 최고의 그런 학자들, 리차드 게핀, 저도 그분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리차드 게핀.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 중에 한 분이 리차드 게핀이. 이와 같은 많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과 켈빈 신학교의 루이스 벌컵 조직 신학의 최고의 클래식을 남긴 위대한 인물입니다. 루이스 벌컵. 크게 영향을 주었어요. 누가? 게알더스 버스가. 그래서 그는 개혁주의의 성경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래서 국내 번역서로는 그 이승구 교수가 이 게알더스 버스 책을 많이 번역했어요. 특히 성경신학 뒤에도 있는데 이승구 교수, 합신의 이승구 교수가 게알더스 버스를 한국에 많이 소개시켜주는 일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송영재 교수의 이 글을 보고서는 이승구 교수가 되게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박수를 되게 많이 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여름 수련을 하고 또 이제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열고 이런 걸 보면서, 이번 겨울에는 이승구 교수가 우리 교회 이제 수련회 강사로 오십니다. 하여튼 그 이 국내 번역서는 이 이승구 교수님이 번역해 놓은 것이 되게 많은데요. 하여튼 그 게르할더스 개혁 교의학, 성경신학, 바울의 종말론, 이 바울의 종말론 같은 경우는 이제 게르할더스 버스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제 이 지금 송영재 교수의 이 책의 상당 많은 부분들이 이 바울의 종말론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아요. 구약의 종말론, 예수의 자기 계시 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가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헤르만 니콜라스 리델버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 인터넷에 올려보면 그냥 압니다. 그냥 와, 워낙 뛰어나게 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리더버스, R-I-D-D-E-R 버스, 리더버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오병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리더버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 이만큼 두꺼운데요. 그거 읽고서 써머리하고 뭐 그러면서 막 배우고 뭐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리델버스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며 성경학자예요. 저는 언젠가 리델버스 책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 시간에 아마 나눌 날이 올 겁니다. 어쩌면 다음 학기에 리델버스를 다룰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저도 지금 그 하나님은 더 킹덤 오브 갓 책 자체를 지금 읽은 지 벌써 몇 번 됐고요. 또 지금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충분히 강의할 만큼 그 좀 자료가 되지 않을까. 강의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그 드 프라프코도 지금 그 하이델베르크 그것도 지금 해야죠. 그때 1, 2, 3, 4권인데 1권 하고 말았어요. 1권 하는데 한 학기 내내 우리가 다 했는데 뭐 이제 2권, 3권, 4권 있는데 그 이제 드 프라프의 약속과 구원, 여러분들 약속과 구원 그래 신약 부분 좀 했는데요. 구약 부분도 다 한번 해야 될 거고 참 할 게 많아요. 그놈의 코로나가 왜 와가지고 근데 뭐 잘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리델버스는 네덜란드 화란신학자죠. 화란신학은 이 개혁주의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엄청난 그런 신학입니다. 그의 저명한 신학학자로서 구속사, 그 다음 신약, 성경, 성경신약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네덜란드 프리슬란트주 이스터린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얀 리델버스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였으며 성경주석가이자 캄펜 신학교에서 구약 학자였다. 그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크로쉐데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1936년에 받았다. 이 백석신학교의 많은 조직신학 교수들이 이 네덜란드 가서 공부했고, 특히 지금 김홍전파 최낙제, 김원수 같은 분도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대전에서 이제 잠깐 목회하시다가 곧바로 화란으로 날아가서 화란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및 이
화란 개혁주의의 신학들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이제 제3 교장으로 있죠, 지금. 김홍전파의 그 독립개혁교회, 어떤 그 교단의 지금 교장으로. 우리 교회 이제 저번에 왔었죠, 그쵸? 바로 저번에, 바로 요번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바로 수련회 때 김원수 이분이 오셔서 겨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나눠줬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대가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괜히 오겠습니까? 아무나 교회나 가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즉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 교회 소속으로 8년 동안 리델버스 목회를 하였고 1943년 캄펜 신학교에서 그라나디우스의 후임으로 신약 성경을 40년 이상 강의했다. 이 그라나디우스 같은 경우는 뭐인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의 대가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리폼드의 계통의 잡지의 편집국장을 했고요. 대표적인 책은 하나님의 나라, 바울과 예수, 마태복음 강해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권씩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다 소화해내도 우리 교회는 정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사용했던 진리의 사람들을 여기서 계속 좀 그분들의 작품들을 리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계속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책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읽기는 애매하니까 이제 도움을 받아서 담임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리처드 게핀 1936년생인데요. 그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직. 그는 칼빈주의 신학자이며 장로교 목사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웨스민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성경 신학 및 조직 신학, 이분은 두 개의 PhD를 외민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좌 교수로 재직했고요. 그다음 2008년, 즉 한 10년 하고 계속 그 이후에도 명예 교수로 성경 조직 신학 교수로 계속 있었어요. 그냥 중국 선교사들 사이에 태어났고요. 참 중국 선교사랑 좀 관련이 다 있어요, 보니까. 송영진 목사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리차드 게핀 시니어는 대만 개혁 장로교회 창시자 중 한 명이며 대만 사람들에게 고백 개혁 신학을 소개한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다. 게핀은 칼빈 대학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학사, 신학 석사, 신학 박사를 받았고 게팅겐 대학교에서 대학원 연구 과정을 마쳤다. 하여튼 게핀은 그냥 웨스트민스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까지 끝까지 그냥 평생 지금도 외민에서 계속 그냥 관련돼서 다니세요. 1975년부터 1982년까지 웨스트민 신학교에서 일어난 칭의교리에 대한 논쟁 동안 당시 동료 교수였던 노먼 셰퍼드의 주요 옹호자였다. 그는 OPC, Orthodox Presbyterian Church의 목사입니다. 저는 PCA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고요. 우리 오병재 목사님은 KAPC, 미국에 있는 보수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송윤재 박사가 쓴 이 책은 조직신학의 교리들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것이에요. 언약교리와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관통하는 신학적 줄기이며 뭐 줄을 거의 다 쳐야 될 거예요. 지금 벌써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언약교리. 언약교리는 성경을 관통한다. 즉 언약교리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도덕책으로밖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언약교리에서 볼 때는 그것이 신구약과 신약, 새언약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통일화된 성경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통일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화된 성경은 또한 성경 전체를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벌써 이 책은 언약교리와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관통하는 책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을 관통하는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언약도 그렇고 핵심은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성취해버리고 즉 컨펌, 완벽하게 흔들릴 수 없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버리는 그 사건이,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 즉 재림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만 재림에 의해서 이 파운데이션 된 것을 완성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끝났어요. 즉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끝나버린 것이고 이제 재림이 남아있는 것이.
구원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구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속사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원사에서 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에서 그 리뎀 이제 구속사라고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돼 리뎀티브 히스토리. 리뎀티브 히스토리 그러면 예, 구약에서도 이 리뎀티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의 뭐 삼손 사건이랄지 뭐 모든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 보아스가 또 룻을 가지고 값을 치르고 사는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리딤 한다 그러더니요. 리딤이라는 또 구약의 법이 있고요. 그렇죠? 땅을 사서 또 결혼을 했을 때 이제 뭐 그 자녀가 없으면 이제 또 뭐 다른 형제가 또 결혼을 해서 리딤 계속 그 어떤 대를 이어가고 기업을 이어가는 즉 기업을 놓치지 않고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개념 속에 그 어떤 죄값을 치르고 예, 룻 같은 경우 또 아니면 그 지금 그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창녀을 가지고 값을 치르고 데려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리딤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리디멀 철치 팀 켈러의 리디멀 철치가 그 같은 개념이거든요. 구속자 개혁 개정으로 구속자 구속 자, 그래서 이 그 구속의 그 히스토리, 그러면 구속사. 근데 구속사는 구약, 신약,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구속사에서, 즉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속이 시작, 구속사가 시작해서 쭉 진압되면서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이제 대속이, 속죄가, 속량이 제일 큰 사건이 되면서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재림. 근데 그것을 이제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겹치긴 하는데요. 그리고 겹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구속사라고 번역도 가능해요. 네, 송영재 박사는 구원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고민을 저도 좀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볼 건데요. 왜 구속사라고 하지 않고 구원사라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책에서 가만히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거는 그냥 빼버린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해서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까지를 가장 큰 사건으로 고려하면서 재림 부분은 이제 완료될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보면서 요까지 즉 성령을 보내심까지를 이미 구원사 객관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가장 중요한 사건들 마무리된 것 남아있지만 재림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구원사를 가지고 우리 각 개인들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겐 구원의 개인적인 구원의 일들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도 살루티스.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단어를 이 과정을 밟으려면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오도 살루티스, 살루티스 그다음에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이 두 단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 그리고 남아있는 사건은 이제 재림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게 구원사. 그리고 구원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때 나타나는 과정들. 요새는 과정들도 좀 줄여요. 그냥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것. 주시되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도 살루티스 한번 쫓아보죠. 오도 살루티스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를 벌써 아는 거예요. 오도 살루티스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들의 특권이죠. 교만해지지 말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송영재 박사가 쓴 이 책은 이 십자가 부활로 성취된 구원사의 골간이라 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고 땅과 통합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누리는 축복이다. 한번 글쎄요. 이거 지금 타이밍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켜보도록 하죠. 이거 여기 예 됐어요. 이게 먼저 저 한번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내용이 안 들어갔으니까 뭐 이해 못할 건 없었죠. 네, 지금 한번 좀 천천히. 저번에 여름 수련회 때 보니까 이분이 원래 이름이 티모시 송이에요. 원래 영어 이름은 티모시인데 티모시는 이제 지워버리고 그냥 자기 본명 가지고 그냥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티모시 목사였어요. 네, 보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준 요 제목, 요게 이제 투 에이지. 자, 제가 쓰는 개역 개정의 단어인데요. The present age, 즉 현세라 그래요. 현세.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특이한, 너무나 쫓아올 길이 멀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건너뛰면 아무것도 모르고. 현세가 있어요. 치면 나옵니다. 성경에 치면. 다음에 성경에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세가 있어요. 현세, 내세, 그 다음에 말세가 있어요. 근데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은 맞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또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영어로는 항상 uppercase를 써요. The present age, 현세. 내세는 뭐냐면 이안이라고 하는 이안. 원래 그 그릭 말로는 이안이라는데요. 일단 이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현세, 내세, 말세.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 이제 도표하고 같아집니다. 창조. 여기 창조의 크리에이션. 네, 크리에이션. 창조하고 여기 이제 빠졌는데 타락이 있어요. 타락. 아무래도 뭐 이거 뭐 제가 지금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오늘 뭐 20페이지 하는 거는 어림도 없고 뭐 한 5페이지, 6페이지 가도 상관없어요. 뭐 충분히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게 지금 중요하죠. 지금까지 다 알아들었습니까? 충분히 알아들었죠. 네. 타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구약의 많은 것은 뭐 어떤 리뎀티브, 즉 어떤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뭐 계속 전진되는 거죠. 진전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표이죠.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과 맞물려요. 뭐 심지어 다윗까지도 그러고 모든 선지자들이 대선지자, 소지자 다 그러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가지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성육신. 그리고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제 30세가 되신 때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요. 공생애. 그래서 공생애를 3년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3년 마무리가 됐을 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사흘 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세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40일 후에,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게 부활이 초순절과 맞물리거든요. 초순절에서 40일이면 이게 사순절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10일 지나면 뭐가 됩니까?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순절 마치고 이때 40일 동안 계시고 이때 승천하세요. 승천하신 지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 근데 현세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이것이 The Present Age. 근데 조금 프레젠트 에이지하고 조금 그러면서 하나가 사실 있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여기 노아 사건이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이 노아 홍수 사건 전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서 아세요? 옛 세상이라 그래요.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현세대, 현세. 그렇지만 그 하여튼 성경에서는 여기서부터 창조 때부터 이걸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 땅은 지금 노아 홍수 이후의 하늘과 땅이에요. 그전에는 하늘과 땅이 틀렸어요. 틀립니다.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이.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내세라는 것이 더 커밍 에이지가 일로 와 있어요. 커밍 에이지. 즉 내세가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내세가. 이것이 지금 게알더스 버스가 알려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내세는 뭐냐면 사실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세상이. 그리고 이 내세는 지금 그 말세라 그러는데요. 여기 사실은 말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때부터 말세라 그래요. 마지막 세대예요. 말세라고 불러요. 마지막 날들, 정확하게는 그 the days of the last, last days, 마지막 날들의 날들, 말세라 그러는데요. 마지막 날들이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데는 여기 보면 이제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근데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셨는가, 부활 승천하셨을 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 자체가 바로 성령의 오심이 바로 이 영원한, 이제 여기는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여기서부터는 하늘에서 이제 생겨났는데, 근데 그 하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만 already not yet 개념이 되는 거예요. 즉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 때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번에 이제 여름 수련회 때 들은 것처럼 공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면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으니, 그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이죠. 골로새 3장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실제는, 이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라는 거죠. 영적인 부분은 더 실제거든요. 보이는 것이 오히려, 히브리 11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 것은 우리의 가변적이고 이 가짜들이 많지만, 환상들이 많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더 실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와, 영원한 실제거든요. 실제 또는 실체라 그래요. reality. 이게 바로 실제인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이게 소설이 아니라 실제라는 데 핵심이 있는 거, 실제. 여기 보면 이제 그 last days, the last days, 이게 이제 말세래요. 여기 말세.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너희에게 말세가 임하였다.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요엘이 말세라고 한 것을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 성령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사건이 너희에게 벌써 발생했다. 지금 말세라. 말세가 시작된 것이, 말세가 시작이. 근데 말세 시작은 곧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런 실제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밀리턴 철치, 즉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이 상태 속에서는 이미 already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과의 연합이 다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죄성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 세상에 진행되는 악한 세력에 아직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텐션, 긴장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인간들의 신자들의 지금 현 위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기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재미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B 그림을 보면 이 B 그림이 구약에서 이제 그 구약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자기가 이제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예언 속에는 이미 already not yet의 그런 어떤 이 어떤 기간이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충분히 저랑 같이 강의할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그의 계시가 놀랍게도 이 모든 만방이 모든 열국들이 구원받는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지식 속에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의 민족성 때문에 그것이 두각될 때 이들에게는 이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할 줄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세가 임할 줄로 본 거예요. The age to come, the coming age 다 마찬가지인데요. The age to come, 즉 내세가 여기 내자라는 말은 올래자예요. 올래자 한문으로는 오는 세대 한문 즉 generation이란 말이에요. 오는 어떤 시대예요. 근데 한글이고 한문인데도 불구하고 내세 그러면 절대로 오는 나라로 보지 않아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세 그러면 죽어서 내세 가는 거야 아래. 근데 그것도 맞긴 해요. 죽어서 내세 간다. 지금 이 개념이 신기합니다. 내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사실 이미 이 땅에서 내세를 누리고 있고 죽어도 내세 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세는 또한 이제 이 영원한 나라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도표가 여기 보면 Concepts from the Pauline Eschatology by Gerhard Voss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 컴퓨터에 남겨놓았던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아주 기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좀 더 그릴 건데 여기 상태가 이제 완전 통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땅에 완전하게 임하면서 하늘과 땅이 여기서는 완전하게 통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New Heaven and New Earth는 여기다 선 같이 그려야 돼요. 그리고 색을은 까맣게 칠해줘야 돼요. 100%. 그래서 땅과 하늘이 완전히 붙어서 우리가 땅에 있기도 하지만 하늘에도 있고 그건 뭐 완벽한 자유 속에서 그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개념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여 크리에이션부터는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쭉 시간이 지금 흘러가는 거고 히스토리고요. 히스토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현재 커런트 에이지 즉 프레젠트 에이지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포레버예요. 포레버 포레버 영원이에요. 영원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의 영원이에요. 여러분 그 이터널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세계 속에서의 특징인데 이터널 근데 그 이터널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그 이 숫자 같은 경우도 분모 분자 즉 1 10분지 1 10분지 1로 끝납니까? 100분지 1도 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분모가 1000분지 1로 끝납니까? 만분지 1로 끝납니까? 10만분지 1이면 끝납니까? 더 작은 거 없어요? 100만분지 1이면 그게 끝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죠. 숫자의 크기도 봅시다. 숫자의 크기 최고 큰 숫자가 뭡니까? 5억이면 끝납니까? 아니죠. 아 그러면 조로 끝납니까? 아니죠. 경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뭐로 끝나요? 무한대죠. 이게 다 지금 보면 영원이라는 것이 피조계 속에서 리플렉션 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처음에는 뭐 분자를 발견했어요. 원자를 발견했어요. 양성자를 발견했어요. 지금 또 발견해요. 끝도 없어요. 아무리 파도 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서 주문 지구는 전 우주 쪽에 코딱지만한 점입니다. 조그맣게 동그랗게 파란 동그란 지구예요.
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흙을 파세요. 먼지가 있어요. 그 요만한 알갱이로 이 지구가 몇 개 알갱이가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 알갱이가 더 작은 알갱이가 또 있어요. 뭐 이게 모래 같은 데 파서 들면 더 또 작은 가루들이 있어요. 그런 가루의 숫자로 전 지구는 몇 개나 될까? 계산 가능할까요? 그 작은 알갱이의 숫자로 이 우주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영원의 개념에 대한 리플렉션이에요. 피조물 속에서. 제가 산을 산책하면서 나뭇잎을 보는데 와, 나뭇잎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조그만 나무에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이 산에는 지금 그럼 나뭇잎이 몇 개나 될까? 셀 수가 없어요. 여기 산은 그저 코딱지만한 산인데 인천에 있는 산 전체에 저 나뭇잎 개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아, 한국 전체에 나뭇잎은 몇 개나 될까? 그럼 전 세계 나무들의 나뭇잎은 어떻게 될까?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개미가 여기서 나오는데 개미가 지금 한 걸음 가는데 쟤네들 한 걸음씩 걷네. 쟤네들 저속도로에서 이 우리 지구 전체 한번 돌려면 몇 년 걸릴까?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한 즉 조그마한 것에도 무한으로 가고요. 큰 것으로도 무한하게 가요. 지금 우주도 보면 끝이 없어요. 은하계를 찾았는 것 같은데 그 은하계 같은 것들이 또 수억 개가 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인간들은 뭔가 과학을 가지고 뭔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과학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 DNA 같은 것도 발견해갖고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알갱이 조그만 거 요거 이건 어떻게 만들어서 책상이 됐을까? 이 속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왔을까? 그 요소들 다 찾아내서 그 요소들 가지고 정말 이 우리 교회에 만한 이 교회에 대한 요소를 다 계산해낼 수 있을까? 플라스틱이 몇 개고 뭐 이 알갱이 좀 그 만한 경우로 보는 것도 또 얼마나 또 멀리 봐요. 근데 속으로도 또 얼마나 많이 봐요.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깔 수가 있어요. 또 현미경으로. 이게 바로 무한의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개념이 피조물에서도 그 정도로 나타나니 피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의 개념이란 것과 영원의 개념이란 것은 우리가 조금도 이 개미 한 마리가 저를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의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Forever, forever.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 정도 그림을 마음속에 두시고 계속 좀 진도 좀 나갈게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고 땅과 통합된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누리는 축복이다. 이 도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 도표는. 그것이 게알더스 버스의 신학이고 이게 틀리면 그냥 그분의 신학은 또 뭐 그냥 웨스민 신학교가 already not yet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뭐 그 신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시험을 치는데 보통 한 네 문제 정도 나와요. 네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답 쓰고 나오는 데는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쓰고 나와요. 굉장히 오랫동안 써요. 근데 문제를 보통 한 12개, 10개 정도 추립니다. 문제는 한 뭐 거기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은 뭐 한 20개도 출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잘 출연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답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예측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예측 문제를 그대로 잘못해서 가면은 시험지 문제를 딱 받는데 1번 내가 준비한 답이 아니네 준비한 문제가 아니네 지루해 지루 2번 이거 내가 준비한 게 아니네 3번 아니네 4번 망했다.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뭘 쓰고 나오냐면 already not yet 그리고 나오면 돼요. 그럼 3점 줘요. 3점. 즉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미 그리고 아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미 내세는 와 있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며 이미 우리 하나님과 하나고 이미 영원에 들어간 것이며 이미가 거기 되게 많아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이며 그러나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완전히 기업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즉 구원의 성취에 있어서의 입장이에요.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이 아직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상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것이라고 누리지만 실제로 누리는 것이 그러나 아직 눈과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누릴 것처럼 물리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 아직까지 낮엣 그것이 지금 딱 있으면서 이 already 쪽을 정확히 붙들고 있을 때 낮엣이란 부분이 우리에게 좀 긴장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넉넉히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신학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구조인 것이 구조인 것이. 저는 이 신학 구조를 제 딴에도 연구하면서 확인했는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 이 땅에 교회해 주신 이 틀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틀 잘못 짜면 다 끝나는 거죠. 뭐든지 전제가 잘못됐고 가정이 잘못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즉 틀린 것에 아무리 많이 세워봤자 즉 이 카톨릭은 이미 틀린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내가 내게 주어진 어떤 의를 가지고 개발하면서 구원을 얻는다. 이미 전제가 틀렸고 이들은 구원의 파운데이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구원의 파운데이션 자기 의지예요. 자기 노력이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파운데이션은 성경에서 확인했는데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의예요. 내 죄값을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의 연합인데 그것만 있다면 나는 이미 영원토록 안전한 존재예요. 중간에 연약함으로 쓰러지는 일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로 애가 태어났는데 연필을 쓰다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두들겨 패면서 너 이제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연필 하나 부러진 다음에 떠납니다. 빨빨. 기독교가 그러냐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연필이 아니라 벽장을 부너뜨렸는데요. 그런다고 자녀관계가 깨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미 됐을 때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걸 못하면 가짜죠. 예수님의 속죄를 사용하지 못하면 가짜죠. 예수님의 속죄가 무한하다는 걸 알고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면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already 낮은 개념 속에는 생명력의 개념이 담겨 있으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적 선물이다. 공간적인 이동. 성령을 통해 거기서부터 봅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고 땅과 통합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누리는 축복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은 공간적인 이동은 그리스도 재림의 시간적인 연장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선물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냥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면 바로 성령으로 여기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는 위에 올라가 버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간적 이동이죠. 구원의 서정, 그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뭐 최근 개혁파 동향은 이제 구원의 다양,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구원의 다양면인데요. 이 구원의 서정의 종말론적 활기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구원사다. 즉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이것이 객관적인 그 내 외면에서 발생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성령의 보내심 이러한 구원사가 나의 구원의 서정을 이끌어간다 이거지. 교회는 땅에서 막연히 하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아서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승리가 보장된 영적인 전쟁을 진행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곱씹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는 에덴에서 실험기를 거치고 프로베이션 피어리어드라고 하는데요. 이때 보면은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유혹하죠. 근데 그 유혹을 이겼더라면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충분히 이겨냈을 것이. 이 에덴에서 실험기를 거치고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 땅에 성취되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즉 내세 영원한 나라는 에덴에서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잃게 되죠.
그렇지만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 땅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 그런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지금 세대, 현세, this age, 그 다음에 오는 세대, 내세, the coming age가 상하로 겹친 이미와 아직의 준, 즉 세미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는 참 단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건데 많은 개념이 담겨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 그 이제 언어로 표현했다는 사실들이 놀라운 거예요. 준 종말론적이다. 즉 종말론인데 세미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여튼 뭐 어느 정도만 와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분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을 부어신 교회 시대는 개인의 구원 및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세대가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하여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대 일반 견해는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천년왕국이다. 지금 많은 이 시대주의,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천년왕국이 한국에도 이 세대주의에 빠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초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천년왕국 임하면 그 천년왕국 다음에 뭡니까? 다시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천년 왕국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 후에도 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천년 왕국 직전에도 오지만 또 휴거할 때는 또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세 번 와요. 몰래 예수님이 와서 깨어있는 자만 싹 데려가고 나머지 안 깨어있는 것들은 전부 대환란에 들어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쫙 재림해갖고 다 나쁜 놈들 다 멋지르고 천년 왕국을 만드는데 천년 왕국에서는 아직 죽는 사람이 아직도 있고 아이들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대신에 사람은 한 100살 넘게 충분히 살고 평화롭게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쪽 예루살렘에서 진짜 왕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그리고 제사도 또 다시 지내고 그래서 천년왕국 기다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그 이제 희생양들 진짜 구약에서의 그런 어떤 양들을 다시 잡아 끄는 그 Back to the Jerusalem 뭐 이런 운동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히브리서에 의하면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배도인데 그들은 이걸 우리는 상징적으로 하는 거고 기념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죄삼을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다스릴 거라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들은 지금 시대는 그냥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 참자 천년왕국 올 것이다. 현재 영적으로 누려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미래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올 건데 언제가 하나님 나라인가? 천년왕국 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날 오면은 박수치면서 우리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왕 노릇 뭐예요? 저 안 믿는 것들 나 그냥 막 짓누르면서 그냥 누구 어떤 개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말이야 아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 곧바로 왕이 되겠지 그러면 너는 좌우정이 되고 너는 우의정이 돼서 우리가 최고의 그냥 전 세계 나라들 다 이 로마 것들 이거 다 우리가 쳐부수고 막 세속적인 그런 어떤 우의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땅의 시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될수록 천국과 종말도 지연된다. 그렇죠? 5년 후에 오실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왔어. 주님이 아직도 안 오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했다는 것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개념이 없이 오늘도 그냥 견디는 거죠. 주님 오시겠지. 구름만 보아도 또 오시겠지. 물론 실적인 이것을 맛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즉 천국의 맛을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완전하게 맛볼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이게 바로 게알더스 버스의 가르침 반면 이 얼레의 날의 개념이 없어요. 뭐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시대, 핍절의 시대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언제 오실까? 안 오시네? 또 안 오셨어? 에이 모르겠다.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된 것이 지금 현재 교회. 아예 그럴 바야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왕로로 타자. 정치적으로 기승을 잡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잘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일단 그래서 교회 다니더라도 공부 수험생 때는 교회 좀 안 다녀도 돼. 니들이 세상에서 1등 해야 돼. 일단 명문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고3 되면 교회 다 쫙 안 다녀요. 왜? 세상에서 교회가 기선을 잡아야 되니까. 기선 잡으려면 명문대 들어가야 되니까. 또 부자가 돼야 되니까.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그 싸움 하는 거죠. 왜? 주님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그러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왜 주님 아직도 안 오셔? 계속 거기 뭐가 빠졌어요? already가 빠졌어요. 천국이 지역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면 천국과 종말도 지연되는 거죠. 이와 달리 보스는 구원사의 관점에서 즉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관점에서 천국과 종말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줄을 쭉쭉 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변화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한 성도는 벌써 이미 하늘 위에 앉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로 이동한 성도에게 역사적 시간의 지연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의 손에 있을 뿐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이미 마음껏 누려요. 풍성하게 누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로 이동한 성도에게 역사적 시간의 지연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성령 안에서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종말론적인 승천을 경험함을 말한다. 지금 이 게알더스 버스의 개념에서는 부활 개념이 그 이 물리적 즉 몸의 부활 이것이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알더스 버스에게서의 그 부활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것, 그것을 부활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어딨냐? 그러면서 무슨 뭐 형제가 일곱이 있는데 뭐 아내가 하나 첫 아들하고 결혼했다가 얘가 죽으면 둘째랑 했다가 걔도 죽고 또 죽고 됐는데 나중에 다 죽고 나서 그러면 이 아내는 천국 가서 내세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부활체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부활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즉 그러한 영적인 개념, 영적인 실제 개념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즉 아직 몸은 아직 안 됐지만 나대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하여서 성령으로 그 부활은 보증되어 있는 것이 보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일으킴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은 상태예요. 즉 영적으로는 거듭남과 함께 하나님과 통일된 상태예요. 통합된 상태예요. 그것이 이 게알더스 버스가 보는 성경의 내용인데 이것이 성경과 맞는다는 것이죠. 틀이 어디를 봐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틀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말세에 대한 현대 일반 견해와 버스의 구원사적 종말론은 이처럼 구조적인 차이가 크다. 구원사의 바탕을 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말세론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과 종말론을 가능하게 한다. 성취된 종말론이 교회에 주는 기쁨과 활력은 강력하다. 즉 종말은 이미 왔다. 즉 영원한 내세는 이미 성취되었다. 영적으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실제다. 신약 성경은 아직이라는 그리스도 재림의 시간적인 지연과 이미라는 공간적인 승천을 본질상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 것으로 여긴다. 말이 되게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틀을 벌써 받아들인 것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해되는지 보세요. 신약 성경은 아직이라는 그리스도 재림의 시간적인 지연과 이미라는 공간적인 승천을 본질상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 것으로 여긴다. 이해돼요? 그러면 아멘 됐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합된 하나의 실체로 여기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는 이미 그때부터 부활 승천하셔 성령을 보내신 그때부터 하늘과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통합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합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려서 하늘과 땅을 통합된 하나의 실체로 여기는 것이다. 지상의 교회는 그 중심에 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물질주의, 세속주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교회의 원수들입니다. 근데 물질주의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야고보서 2장의 내용처럼 부유한 자고 멋있는 옷, 여기 멋있는 그 화려한 옷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권력자란 뜻이에요. 즉 돈이 있고 권력자가 들어오면 여기 오십시오 앉으라고, 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에서 초라한 사람들이 오면 너 저기 저 구석탕에 앉으라고 하면 야고보 사도 뭐라 그래요? 그것은 죄 짓는 거다. 어떤 죄인지 아냐? 살인죄, 간음죄, 맞먹는 죄다. 그러면서 율법의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정확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물질주의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단들은 더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지금 자세히 안 봤지만 보니까 제목이 나오는데 창기 십자가. 돈이 너무너무 많고 이들은 권력자들하고 그냥 맞물려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사는데 이 4살, 5살짜리 되면 교주한테 나는 교주님의 아기를 낳고 싶어요 하고 노래해요. 그래서 PD수첩에 뭐 며칠 전에 뜬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1970년대 엘리야 무슨 서원인지 뭔지 해갖고 그 이단 중에 이단이었어요. 근데 그게 싹 그 유기농 사업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의 유기농 사업의 1인자인 거예요. 유기농 사업. 유기농 좋아하는 사람들 다 걔네들이 재배하는 거 먹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시골로 내려가면서 그들 다 착취하고 너희는 내가 영원히 먹여줄게 하면서 그 교주가 이 창기라는 것은 뭐냐면 교주랑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교리겠죠. 무서워요. 근데 그 숫자가 작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다 지금 말로 못하지만 그냥 지금도 계시 받고 있는 목사가 한국 교회를 지금 휘두르고 있어요. 하도 고약한 사람들의 제가 이름 여기 또 어쩌다 들으면 또 그냥 변호사가 거기는 한 30명 된대요. 30명. 눈을 키고 우리한테 뭐라 그런 놈 있나 보자. 잡히면 그냥 대대로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물질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아, 영지주의, 율법주의다. 꼬랑지들이, 이단들의 세력들이. 이러한 도전은 더 큰 믿음과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하늘과 땅이 통합되지 않은 여전히 분리된 구원 속에서 땅의 실존과 생활을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즉 땅에서 미래 천국을 기다린 상태로만 구원과 성화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상태는 본질상 모호할 수밖에 없다. 사랑과 공의, 칭의와 성화, 복음과 율법, 신학과 실천, 교회와 세상이 양분화되거나 반씩 혼합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은 분리나 통합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 그동안 구원사와 종말론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땅과 하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해 준 경우는 흔치 않았다. 필자는 송영주 학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늘 위로의 종말론적인 이동이 땅의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고자 한다. 신약 성경과 교회는 하늘의 실체가 땅의 존재와 생활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물론 종말론은 오버성취. 오버성취는 이 보면은 계시록에도 보면 이미 다 이루어졌다. 계시록에 있는 모형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썰들이 있어요. 반면에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장래에 올 것이다. 전천년 및 세대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게 보면 이건 언더성취. 아직 뭐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게 없다. 예수님 가까이 올 때쯤 돼서야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확 터질 것이다. 그 징조를 보고 그린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본다. 이 정도가 이제 언더 성취, 즉 성취가 덜 된 그런 종말론. 이미 다 이루어졌다. 뭐 계시록까지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오버 성취. 이게 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후천년 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오버 성취가 많고요. 또 이 프리터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미 다 이제 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들 같은 건 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한쪽으로 치우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 already not yet 개념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성령 안에서 누리고 그러나 physically 이제 장차 올 완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정확한 균형을 잡을 때 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강론도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건전한 그런 건강한 긴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게 실제죠. 그 실제 속에서 십자가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은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게 된 것이 이미 개인주의, 기복신앙, 번영신학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데요.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고 이 땅의 것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이 왜 하늘과 연합된 상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들을 붙잡을 기회와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매일마다 뭐 오늘 현실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맨날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항상 그냥 이 땅이 전체예요. 뭐 언제 뭐 거룩 죄와의 싸움은 언제 할 거며 내 속에 그 간교한 죄악들은 언제 잡아낼 것이며 교만 같은 것들은 찾아지지가 않거든요. 이 교만한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가 뭔지 모릅니다. 저 끝까지 망할 때까지. 그게 교만의 교만죄는 문둥병자의 죄와 똑같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해야 죄책감을 갖지. 근데 지금 이 기복신앙, 번영신앙,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하여 신앙마저 현세적인 성공과 땅의 영광을 얻는 도구로 전락한 오늘날 저도 이걸 많이 느껴요. 어딜 봐도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주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공동체인데 성경을 볼수록 저건 아닌데 오히려 성경에서 멀어져 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열심히 모임을 갖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고 내가 좀 일만 잘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을 하고 파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건 무관심이에요. 또 내가 죽은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얘기할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현재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의의 능력들 특히 거룩 죄와에 대한 무관심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 이런 것들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느샌가 무감각해져서 이 보면은 그 개구리들이 뜨거운 물을 죽이는 방법이 미지근한 물에서 온도를 4 올리면 모른답니다. 계속 수영하고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얼음에다가 단도를 키고 얼음에다가 달콤한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나게끔. 그러면 그놈들은 늑대들은 이제 이것을 달콤한 걸 빨아먹다가 혀가 칼에 잘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사회에 어떤 야리꾸리한 야한 것, 애매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살살살 접하는데 이건 죄라고 하기는 좀 아니고 그렇지만 살짝살짝 이제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면서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 양심이 마비돼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동성애가지고 좋다 그럴까요? 목사가 돼가지고서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공동체가 돼버렸으면 그 수천 명이 모이는 총회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교단이 PC USA가 쫙 2011년 5월 10일 날 최고의 장로교가 발표해버려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성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한꺼번에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화려하고 좋은 교회를 가도 돼요. 가십시오.
그런 단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요.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사건이. 부족하지만 신학 지식이 많은데 딱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성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뭘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죄성들이 하나도 해결돼 있지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조금만 없인 여기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막 터트려요. 돈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를 대적하는 누가 생기면 수군거림이 그냥 급해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라는 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 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성경제 목사도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십자가 신학인데 루터 때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을 외쳤어요. 인간은 의로울 수 있다. 인간은 영화로울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 신학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의 괴수라고 외치면서 겸손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 그리고 오직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그때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속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속이는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보입니다. 근데 그 진실한 가운데서 저 사람 변화되네, 계속 주님을 닮아가네, 그 현상이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아직도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또 노아의 가족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그 교회를 구르터기로 해서 다시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 또 가능한 것이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하늘의 실체를 누릴 때에야 이 땅의 교회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한 교회만이 땅에 속한 혈과 육을 상대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의 지적처럼 성경적 종말론은 현실을 무시하는 초월주의나 이상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물질주의 세계관을 거부하되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실제로 살도록 만드는, 주님 만나뵐 그날, 나는 내가 인생을 정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리얼리즘, 현실주의의 삶이 되는 것이. 오늘 일단 이 정도로 인트로덕션 하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점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페이지 하고 마무리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송영재 목사께서 또 글로 남겨준 게알더스 보스를 철저히 소화해낸 상태 속에서 만들어낸 귀한 책을 저희들이 해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기간에 저희들 나눔을 통해서 정말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음 안에서 누리면서 정말 주의 내세를 누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만족이며 즐거움인지 확신을 갖고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며 또 그 영원한 나라를 미리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